특이 오빠 자리 노리실 능력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역시. 예리하세요. 5270님은 스페셜 DJ 나올 때마다 그 가수 노래를 틀어주는 건가요? 네, 평소에 안 틀었으니까요. 이럴 때라도 저희가 틀어야죠. 네. 가슴이 아프네요. 아, 사실 많이 틀었어요. 지옥 그대를. 네. 네. 일단 뭐, 반갑습니다, 규현 씨. 네, 반갑습니다. 네, 규현 씨, 저희 슈키라 자주 들었죠? 저 항상 듣죠. 항상 청취자로서. 네. 예. 네.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취자. 그렇다면 오늘 들었죠. 그 목요일 코너 어떤 코너인지 알아요? 잘 알죠. 아, 오늘은 슈키라 전속 밴드. 네. 아빠 밴드 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저도 코너에 참여를 합니다. 아, 규현 씨 라이브 가는 건가요? 사실은 저는 그 네. 별 생각 없이 왔는데. 네. 하랍니다. 그죠. 길게는 아니고. 항상 시킵니다. 저는. 네. 한두 소절 정도 라이브를 들려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좋아요. 드리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분은 한 소절 신청곡.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8910. 요금은? 한 통에 50원입니다. 무료로 무제한 쓸 수 있는 콩도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네, 그럼 얼른 광고 듣고 와서 아빠 밴드와 오늘의 개그원 보컬 알리 씨 스튜디오로 모셔볼게요. 요 광고 외치는 거 알죠? 네, 당연히. 아, 저 준비하고 있는 거.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광고! 진혁학생, 여기 행렬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 네. 진혁학생, 로그방 정식도. 네? 진혁학생, 등차 수열도, 극한도. 누나! 그냥 풍산차 수학 봐요. 대화하는 것처럼 풀이해줘서 정말 쉽다니까요. 대화체 해설로 머리에 쏙쏙. 쉬우니까 편하니까 풍산차니까. 심심한 사람, 지루한 사람, 절묘도로 떠나라! 휴대폰만 열면 미니게임 시천지가 정신 쏙 빠지는 게임 스토리가 절묘! 즐길거리가 풍성! 절묘! 미니게임은 역시 절묘 쾌감, 절묘도 패션 스토리, 절묘 타이밍 스토리! 휴대폰에서 555 누르고 무선 인터넷이 요즘 취업 성공으로 인기 있는 커리어 집중 취재했습니다. 무료로 이력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대기업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줍니다. 동영상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해줘요. 커리어에 가면 취업 희망이 보입니다. 취업이 보이는 특종, 여기는 커리어였습니다.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 아저씨, 눈상바 있어요? 지금 네가 찾는 눈상바가 어부바는 아니겠지. 아, 나 누가 봐 쌍쌍바 4번바 줄여서 눈상바야. 눈상바를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한 입에 훅 가는 말. 대체 누가 봐 쌍쌍바 4번바. 오, 새로 보셨나 봐. 정모야, 왜요? 놀러 와봐. 네. 너 지난주에 우리 연우 형님 말씀 잘 들었지? 네. 너보단 내가 더 잘 부르잖아. 넌 애기 목소리야, 애기 목소리. 그래도 우리 김연애 형님이 우리들의 가능성을 봐주셨어요. 왜 자꾸 혼자 독식하려고 하세요? 저는요, 우리 슈퍼주니어의 은혁이가 경기하는 그런 보컬이라고요. 정모야, 너가 생각해도 우리 노래 좀 하지 않냐? 난 처음에 너랑 듀엣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대박 날 줄은 몰랐다. 누가 기침하니? 그러게 말이에요. 형, 우리 그러면 우리 앨범 하나 낼래요? 정식으로 못 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녹음도 하고 테이프를 이렇게 복사본 쫙 만들어서 고속도로에서 파는 거예요. 어때요 형? 좋죠? 그것도 좋은데 네. 우리 베이지도 데리고 다니자. 베이지? 솔직히 우리 둘 말고 베이지가 있어야 그 노래 좀 하는 애들로 보이잖아.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소 그 화장실 앞에서 너가 네. 기타 치고 내가 렌트하고 베이지가 노래 부르고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사업 아이템인데 오케이 괜찮은데? 우리 진짜 한번 당신? 한번 해보자. 아, 이제는 고속도로 테이프 발매, 뭐, 공연까지 기획하는, 정말 아이템은 참 많아요. 네,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네, 칭찬하네. 너무너무 앞서가는 분들. 오늘도 오셨네요. 우리 규현 씨가 멤버 소개 멋지게 해주시죠. 아, 제가 하나요? 예, 가시죠. 네, 노래 잘하기로 소문 자자한 그분. 김현우 씨에게 칭찬받고 제대로 기사를 신 분입니다. 기사로? 아이고. 네, 오늘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표정을 보니까 완전 거만하신데요. 네. 아빠 밴드 리더 네. 남창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거만하셨어요. 이 정도는요 뭐. 그럼요. 그리고 이분은 말이죠. 가슴과 표정으로 노래하는 분이라
노래할 때 이분 얼굴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지도 모르고요. 이분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면 또 한 번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슈키라가 키우고 있는 실력파 가수 페이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네. 네, 이분 또 제 입으로 꼭 소개를 해야 하나요? 굳이 뭐 안 해도.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노래 실력이 슈키라에 오고 난 후부터 일취월장했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 한번 아니, 제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슈키라 스텝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스트. 아, 정말입니까? 섹스의 정모 씨, 어서오세요. 야, 야, 안녕하세요. 정모입니다. 아. 일단은 뭐 노래 실력이 늘었다기보다는 네. 자신감이 늘었죠. 대단한 분이죠. 네.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오늘 대본 보컬 말이죠, 여러분. 네. 제대로 왔습니다. 오늘 이분의 목소리로 365일을 듣고 싶은데요. 아, 설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유.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 야. 알리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알리입니다. 알리씨는 일단 반갑습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특집 때 네. 공개 방송 때 네. 그때 나와주셨고 네. 슈키라에는 뭐 큰일 있을 때마다 항상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굵직굵직하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네. 4월 둘째 주 특집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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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씨가 나오셨습니다. 김현우씨 이후 특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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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픽씨 개그 한번 좀 되나요? 아, 어떻게 네. 그. 아니 알리씨가 오는 걸 미리 알리셨어요. 아, 설마. 여기 영웅인가요? 이픽씨 빈자리를 꺾었어요. 규현씨 오늘 처음 봤는데 여기 굵직굵직하군요. 좋게 봤는데 감사했습니다. 제가 실례났어요. 네. 일단은 우리 개곤 보컬로 와주시니까 더 반갑네요. 우리 알리씨 아, 반갑습니다. 이 어떤 코너인지 알고 오셨나요? 아, 저 미리 듣고는 왔는데요. 저는 네. 그 무엇보다도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방송하는 공간 중에서 네. 제일 연령대가 낮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보통 어디서 항상 이제 선배님들이랑 뭐 김범수 선배님이나 네. 아니면 뭐 현영 언니 의상자 선배님이랑 네. 같이 네. 그리고 아, 임진모 네. 선배님이랑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 예. 임진모 선배님 예.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김정모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왜 이러시나요? 아, 개그들이 빵빵터지네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김현우 씨가 나오셔서 네. 우리 정모 씨랑 남창희 씨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렇죠. 네. 혹시 알리 씨도 혹시 오늘 이 두 분의 노래를 들으시고 정말로 냉정하게 이분 노래가 어떤지 아이고. 아까 연습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네.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예. 예. 노래 연습을 있어요. 어떻게 흉흉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노래도 노래인데 이 기타의 그 느낌이 예사롭지 않아요. 기타는 천재예요. 기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가 노래를 부를 때는요. 네. 이 노래방으로 불러요. 기타는 넣어놓습니다. 네? 아, 기타는 정말? 넣어놔요. 왜요? 왜요? 기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네요. 네. 아, 안타까워요. 예. 한 소절이 있으니까. 네, 한 소절할 때 제가 기타를 사용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현 씨도 오늘 한 소절 신청곡에서 함께 합니다. 아, 제가 네네네. 네. 우리 창희 씨랑 정모 씨 약간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왜죠? 왜요? 우리 규현 씨는 또 우리 슈퍼주니어의 명품 보컬이거든요. 알고 아, 있죠. 네, 그런 말씀을 왜 해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아, 네. 아, 네. 근데 저희는 뭐 사실 네네네. 뭐 노래를 잘하신다는 분들이 와서 네. 앉으셔도 네. 뭐 굳이 뭐 아, 긴장할 아,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왜? 우리는 노래 잘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부르는 거지. 네. 기대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 이상 조금만 보여주면 네. 그러면 빵빵 터져요. 아, 네, 네, 그렇죠. 우리 제가 듣기로는 알리 씨랑 베이지 씨가 친분이 있다면서요? 아이고. 아, 네. 굉장히 친하죠. 네. 네. 아, 정말요? 학교 선후배. 저희 이제 바로 위에 선배님. 아, 고등학교, 뭐 대학교. 네. 대학교. 아, 대학교요? 네. 그러면 네. 알리 씨가 베이지 씨 집합도 걸고 그랬나요? 제 기억나요. 아마 기억나요. 입학하자마자. 네. 일로 와봐. 공학번 일로 와봐. 딱 서봐. 오늘 입시곡 하나씩 불러봐. 예, 선배님. 원. 정말로요? 네, 제가 불렀어요. 아, 무서운 선배님이셨나요? 아, 되게 카리스마 있고, 마음은 굉장히 여려서, 네. 또 제일 언니 동생 너무 친하고, 네. 그렇죠. 아, 사실은 제가 네. 03학번인데, 04학번에 보컬이 없었어요.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아, 그 뒤에 05학번으로 베이지 씨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예뻐했어요. 아, 정말 네. 예뻐하신 거죠? 아, 원래 예뻐하면 뭐 더 개때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더 체벌도 주고. 아, 아, 그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이따가 함께, 그때 노래 뭐 네. 같이 함께 했었던 노래라도 좀 네. 좀 가볍게 정말로요? 네, 굳이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저희가요? 하시겠다 괜찮은데 하시겠다 연말 이런 얘기 하시면 할까요? 아니요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아, 네 아무튼 네. 네. 아빠 밴드에게 신청곡을 남겨주실 분들 어떻게 해야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검색창에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치고 들어오셔서 목요일 게시판